자, 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와, 오늘 시장 또 올랐죠. 대단한 시장입니다. 오늘도 외국인의 현물 매수가 주요했죠. 오전 한때는 외국인이 현물을 매도를 했어요. 선물도 그렇게 많이 사지 않았고요. 물론 막판에 선물을 일부 매도를 했기 때문에 뭐 중요한 것은 아닌데, 어쨌든 지금 아주 중요한 기로에 있는 이번 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를 좀뭐 해야 되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미국 시장. 여전히 추세 안에 갇혔다. 미국이 넘지 못하는 한 국내 시장에 계속 갈수 있겠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외인의 순매수, 자, 언제까지 이루어질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미국 시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죠. 자, 미국은 이제 차트로 봐야 되겠죠. 보시면은 다우를 보시면 여전히 뭐 넘어가지 못합니다. 자, 3년 동안 자, 놀던 자리입니다. 쉽게 돌파가 될 수는 없어요. 여기 보시면 3년 동안 계속 놀던 자리고 쉽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여기 제위 상단선 값이 3880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만약 돌파가 돼서 날아간다면 정말 전 세계 시장은 미국은 5만도 볼수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하방은 보면 안 되겠죠. 그러나 과거의 전례를 보면은 고점 고점 연결 부분에서 더 가지 못했다라는 거.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강했지만 미국이 이걸 돌파하지 못하고 또다시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결국 국내장에도 영향을 올 거라는 생각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전제로 일단 미국 추세가 돌파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월봉상으로요. 이게 돌파가 안 된다면 사실 믿으면 안 되죠. 근데 지금 제가 여기서 추세선을 과거에서 막 그었잖아요. 제가 이거 오늘 그냥 심심해서 앉았다가 진짜 우리나라장이 뭐야 하고는 코스피를 그어봤는데요. 재미난 게 있어서 한번 그어봤습니다. 제가 좀 이따가 직접 그려서 확인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는 일단 추세선 못 돌파했다고 말씀드렸고, 그다음 나스닥도 그렇습니다. 나스닥도 역시 뭐 그대로입니다.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제가 후행 스팬으로 쭉 연결해본 그 연장선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돌파가 안 된다면 말짱 도루묵이란 말 쓰죠. 네,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지금 대박 상승을 할 건지, 마지막으로 인내를 다해서 끄트머리 마무리를 하는 구간인지 이건 지켜봐야 되겠죠. 자, 어쨌든 그런 부분 상당히 중요하다. 특히 제가 아침 방송에서 그런 얘기도 했어요. 한세 번째 얘기 드렸는데, 과거에 미국은 여기서 미국 자체 뉴스로 빠졌고, 여기는 중국에 의해서 중국 무역 분쟁, 이거는 코로나였다면, 지금 자리에 만약에 조정이 들어온다면 무슨 재료가 뜨겠죠? 그건 아마도 요 재료와 중국과 관련된 어떤 재료일 거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재료가 꼭 떠야지만 조정이 들어온다 그런 뜻이 아니라, 조정을 들어올 때꼭 재료는 하나 뜨게 됩니다. 이제 그러한 재료가 될 수도 있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꼭 재료가 떠야 간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뭐 이런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까 이제 수급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시장의 수급에 대해서 지금 아침 방송에서 잠깐 한걸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려고 합니다. 왜 언급해 드리냐면, 우리나라는 외국인이 함부류가 아닙니다.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을 가져가는, 그러니까 뭐냐면 짧은 기간을 매매하는 외국인, 긴 기간 동안 가져가는 외국인. 미국에서 들어온 돈은 보통 길게 가져가요. 영국 계좌금 짧습니다. 그리고 뭐 중동 계좌금, 또 싱가포르를 통해서 들어오거나 뭐 홍콩으로 들어오거나 이렇게 막 아주 차별화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외국인이 약 7조 정도, 약 15거래일, 오늘까지 16거래일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자금이 진짜인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단기적으로 이렇게 많이 산 적이 거의 없어요. 최고 많이 산게한달 동안 보통 5조 이상 산 적이 있었고요. 보통 7조 정도 들어오면 44거래일 정도 삽니다. 근데 굉장히 빨리 들어왔는데, 이걸 가지고 두 가지를 해석할 수 있죠. 정말 많이 가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일시적이냐, 이두 가지예요. 근데 만약에 단기성 잔금이라는 가정하에, 지금 아직 결과 나오지 않습니다. 결과는 일반적으로 한두 달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는 시점, 자, 그 시점을 기다리기에는 너무 늦죠. 그래서 예측을 한번 해보는데, 만약 영국 계좌금이라면 단기성 자금입니다. 그러면 보통 과거에 7조 전후 현물 매수, 2조 전후
선물 매수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가능성이 상당히 있죠. 그래서 요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좀 확인해 보고자 하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 그 수급적으로 제가 기간 누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간 누계를 보면 지금 제가 1월달부터 한번 해봤어요. 원래는 요 지점 요 밑에 지점에부터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지점에서 했습니다. 이제 요 지점에서 본다면 자, 요즘은 지수가 제일 빠진 자리예요. 3월달 아시겠죠? 코로나로 뚝 떨어진 자리. 그 자리에서의 지금 뭘 본 거냐면 선물을 본 겁니다. 선물. 선물을 보면 외국인들이 파란색 선, 빨간색 선이 기관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쭉 사면서 주가를 땡기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지금은 기관은 계속 팔고 있고 개인은 그대로입니다. 누계로 본다면 외국인들이 더 이상 살 자리가 아닌 것으로 좀 판단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기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있고 기관들의 매수가 나와야 될 그러한 자리가 아닌가. 특히 주가로 보면 그 위치 전으로 거의 같은 자리 됐죠. 드디어 과거의 수평구간 이 자리. 자 이거로 보면은 일단 이제는 외국인들은 충분한 수익을 챙기기로 시도할 그런 상황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제가 한번 좀 그려본 게 있습니다. 이거 한번 그리고 마무리를 할 건데요. 오늘 짧게 가됩니다. 자 코스피인데요. 일봉입니다. 일봉. 자 월봉 먼저 볼게요. 월봉 보면 제가 추세선은 여기 요산 요 위에. 자, 여기가 이제 돌파되느냐에 따라서 크게 가느냐 안 가느냐 결정한다고 했잖아요. 또 주봉도 역시 요 추세선 안쪽으로 들어오냐 안 오느냐 요거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요것도 2565 안으로 들어오냐 2582냐 80이라는 것은 다음 주가 되면 추세선이 우상일 때 82가 됩니다. 그러니까 골로 들어오느냐 요거에 대한 부분인데요. 요것도 한번 중요하죠. 근데 이제 일봉에서 재미난 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요 이걸 3000개로 두고 120으로 둘게요. 120 아니라 일단 500으로 둘게요. 500으로 두면 이제 무슨 말이냐면 지난번에 요 추세에서 급락을 했잖아요. 급락을 한 다음에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추세는 요 추세 연장선으로 가야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오늘 다 지었습니다. 다 지우고 여기서 한번 재미난 거 선을 한번 그어보려고 합니다. 딱 그어와서 과거로 가겠습니다. 가겠어. 과거로 쫙 가서 자 과거로 가서 재미난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120은 아, 예. 자, 요 저점에서 요 점에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추세선을 그어야 되죠? 자, 요 저점에서 자, 요 라인 요 저점. 요 아래 거를 안 되고 요 앞에 거를 하는 겁니다. 저점 종가 주변으로 합니다. 요거 하나. 자, 그다음에 자, 요 후행 스팬이 만들어진 자리가 자, 요 자리에서 요 자리. 자, 요거 연결. 자, 그다음에 요 고점. 자, 고점에서 이렇게 연결. 또 자, 요 후행 스팬의 고점에서 다음 고점. 이렇게 한번 연결을 한번 해 볼게요. 그럼 요거 색깔을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요거는 파란색으로 해 볼게요. 요거는 파란색으로. 요거는 파란색으로 적용. 자, 요거는 그대로. 자, 요거는 빨간색으로 적용.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빨간색으로 적용. 그 다음에 자 요거는 검정색으로 구분을 좀 하려고 합니다. 검정색으로 자, 적용. 그러면 이제 색깔이 다 틀려졌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크게 확대를 하겠습니다. 이제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분명히 제가 과거와 추세 아까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기 저점 이제 요거 저점과 두 번째 저점 자 요 후행스팬 요 만들어진 요거하고 요 두 번째 요거 연결, 그 다음에 자, 캔들의 고점, 그쵸? 요거 연결. 자, 요기가 요기고, 또 요기가 요기니까, 그 연결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확대해서 가보죠. 확대해서 보면 재밌는 게 보이십니다. 재밌는 게. 자, 이렇게 쭉 확대를 했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갑니다. 쇼, 갑니다. 자, 보십시오. 재미난 게 있습니다. 재미난 게 있습니다. 보니까 요거를 좀 확대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자, 제가 그린 거죠. 요 추세 연장으로도 여기까지 그렸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다시 120으로 볼게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보이냐면 자, 여기서 고점이 한번 나왔죠. 그렇죠? 여기. 자, 그 연장선에서 이제 두 개 연결됐고 마지막 선 하나에서 걸렸죠. 어저께. 그러면 지금 이 추세선 상으로 보면은 지금 고점이 여기서 출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번 주 한번 또
금요일까지 봐야 되는 게 아닐까. 그리고 물론 월봉상으로 2704까지 있지만, 2740까지 갈 수 있지만, 어쨌든 이게 추세선 걸리라면, 지난번 요 고점, 자, 8월 달에 고점이 연장선에 여기서 걸린 거라면, 어쩌면 여기서 조정이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추세선을 한번 그어봤습니다. 자, 어쨌든 되게 어려운 시장입니다. 또 여러분들한테 좋은 도움이 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보고 있습니다. 좋은 도움이 돼서 다들 이 얘기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